그럼 강은 너도 나 보고 싶었어? 강우야, 엄마가 본처 쫓아내고 그 집에 들어앉을 건 잘못했어. 그래도 니들 생각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. 내가 잘못한 건 그것밖에 없다. 설마 너 내가 그 여자 죽이려고 했다는 네 아버지 말 다 믿는 거 아니지? 아닌 거죠. 정말 그런 일까지 하신 거 아니죠? 그럼 정말 아니야. 내가 그 여자 죽일 생각이었으면 왜 그렇게 몇 년씩 두고 고민했겠어? 오죽하면 사이를 붙잡고 걱정을 다 했을까? 매형이요? 그래, 네 매형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. 난 그 맘을 믿고 있었는데, 근데 일이 그렇게 될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. 난 그 여자가 사고로 죽은 줄 알았다니까. 그럼 매형이 그랬다는 거예요? 아니, 나도 혹시나 하긴 했는데 네 매형 개미 한 마리 못 죽일 타입인 거 너도 알잖니. 엄마도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, 강우야. 유만호 회장이 변 실장에게 지시를 한 게 맞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영상 역시 증거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. 이 트럭, 사고가 조작된 것이라면 이 트럭도 수상해요. 트럭 운전자를 알아봐야겠어요. 영사비한테 부탁해서 이 트럭 운전자 확인해 볼게요. 변일구 실장이 오기사를 막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버지 살아날 수 있었던 거네요. 변일구 실장 용서할 수 없어요.